이걸 하면서 지금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물레라고 그래요. 물레, 물레 작업. 물레, 이런 말로 베스트비라고 하는데, 이거 물레 작업인데, 옛날에는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뭐를 했어요? 옥물레. 일종의 발물레. 그쵸? 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쵸? 우리 둥그란 의자처럼.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회전판을 둬가지고 발로 이거를 차요. 차면서 위에가 돌아가니까 요 위에서 물레 작업을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힘든 이유가 우리나라 도자기 보면은 왜 도자기가 유물이 적겠습니까? 일단 잘 깨지죠? 잘 깨져요. 그러니까 유물이 도자기는 비싸요. 옛날 꼴뚜품은. 그리고 크기가 어떻겠어요?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아나리를 오늘 얘기를 해줄게요. 달아나리. 달아나리가 뭐예요? 그래요? 백자. 예. 동그란 백자인데, 동그란 백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원앙아리. 다랑아리는 아무데나 안 붙여요. 왜 그러냐? 물레를 뭐라고 했죠? 목물레라고 그랬죠? 목물레로 차니까 다랑아리는 꼴뚱품 중에 제일 커요. 왜 큰지 아세요? 목물레로 차기 힘든데 이거는 커요. 왜 크냐? 두 개를 붙였어요.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붙여서 만든 거예요. 왜? 목물레로 크게 못 만드니까 밑에 만들고 위에 만들고 해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발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랑아리는 형태가, 잘 보세요. 형태가 이 주판알 모양이에요. 그리고 원앙아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앙아리는 이쁘게 잘생겼죠? 그쵸? 이거는 안 이뻐요. 네, 여기를 붙였으니까 아래 위가 짠 거예요. 살짝 다랑아리가 아래 위가 어떻게 해요? 붙였기 때문에 동그랗지 않고 약간 주판알 있죠? 주판알 비슷하면서 아래가 붙여서 여기가 붙인 데가 어떻게 해요? 아래가 살짝 안 맞아요. 그러면서 울어요. 울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가 돼요.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이도자환을 자연미 때문에 좋아한 것처럼 이 다랑아리도 어떻게 해요? 원앙아리하고는 전혀 틀린 개념이에요. 아래로 붙여서 만든, 그래서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랑아리라고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전시회를 하는데 되게 원앙아리, 그냥 하얀 항아리를 다랑아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꼴동 다랑아리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그 명장님이 있어요. 이 다랑아리 명장. 대한민국 명장인데 보통 그분이 만들면 1,000만 원대예요. 1,000만 원대. 지금에 만들어도 이분이 만들 때는. 그래가지고 크기가 어떻게 해요? 작아지면은 500만 원, 주먹만한 게 50만 원. 그러니까 다랑아리를 조금만 해도 어떻게 해요? 두 번에 만들어요. 두 번에 만드니까 형태가 살짝 찌그러지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원앙아리하고 다랑아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랑아리가 뭔지 아시겠죠? 동그랗고 하얗다고 해서 다랑아리가 아니고, 다랑아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전도 여기가 살짝 V자 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이 형태로 보시는데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곡물 내에 전기가 없을 때 발로 차서 크게 만들려고 할 때 크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원앙아리는 한 번에 만들어요. 이쁘죠? 동그란 아니에요? 오늘은 우물부라고 벽불분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여기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레를 시범을 보일 거예요. 자, 물레는 원리가 뭐예요? 물레 원리가 뭐예요? 원심력. 자, 원심력인데 원심력이 있는 그렇죠? 물레에 동그랗죠. 거기에 뭐가 우리가 흙을 갖다가 흙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꼬박이라고 해요. 꼬박. 저기 형님 흙 한 덩어리만 반 덩어리만이야. 자, 이 꼬박은 뭐냐, 흙 덩어리를 꼬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토련기라는 게 없었어요. 전기가 없었어요. 토련기.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진공 노방기인데 요즘은 이거를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꼬박이라는 거를 옛날에는 말 그대로 진공이 안 된 흙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흙의 그 작업이에요. 반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물레 차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물레 차는 사람을 대장이라고 불러요. 이천에서. 물레 차는 사람 누구라고요? 대장. 그리고 이 물레 차는 사람한테 요 흙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질 밟고, 질을 밟고요. 왜? 발로 돌아가면서 흙을 밟아가지고 찰지게 하고 숙성시키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꼬박을 만들어서 대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꼬박, 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꼬박사. 꼬박하는 사람, 꼬박사. 아시겠죠? 대장이 기술이 좋단 말이에요. 물레를 차서 형태를 만드니까. 꼬박은 뭐예요? 여기에서 기술 배우러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거를 꼬박을 대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에 옛날에 앉지를 못했어요. 앉았다가는 쫓겨나요. 예, 대장자리에. 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꼬박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삼엽층에 보면 이렇게 달팽이관 있죠? 삼엽층에 보면은 고대 화석에. 네, 자, 그 모양이 이제 나오면 꼬박이 되는 건데, 이거 좀 치워주시고, 커피 치워주시고. 매트 하나 없나요? 아, 그냥 놔두세요. 자, 일로 와서 보세요. 이제 와서 보세요. 쫙 이렇게 보이죠? 앞으로 미세요. 이렇게. 그렇죠? 자, 밀면은 아까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삼엽층 그 화석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보이죠? 자,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흙이 진공이 되는 거예요. 진공이 되면서 교반이 되면서 찰져져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어. 이거를 만드는 사람 대장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공을 시켜요.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진공을 시켜요. 이렇게 주름 생기면서 공기를 밀어내요. 자, 이러다가 마무리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하면서 더 크게 돌리면서 말아줘요. 말아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딱 쳐서 대장한테 납품.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래 해가지고 물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자, 네. 네, 컵은 안 되고 세숫대야나 뭐 가라이.
자, 물그릇 구했어요? 네. 자,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세워야 되니까 딱 붙여요. 자, 붙이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쳐서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아줘요. 집에 화나신 분 있으면은, 네, 집에서 뭐 화난 일이 있으면은 막 패세요. 패스록 좋아요. 이 때리면 이 타격에 의해서 안에 흙 분자가 흔들리면서 찰져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생겨요. 자, 이 원심력은 한쪽으로 돌게 돼 있죠. 요거는 깎을 때 보는 방향. 이 전기물레는 돌아가는 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때는 다 꺼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소리 끝나죠? 멈추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자, 이쪽으로 돌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한 손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손은 밀어요. 우측 손은 어떻게 해요? 이 발 있죠, 여기. 아니면 여기. 자기 몸에 팔꿈치를 갖다 대고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손은 반대로 당겨요. 밀고 당기고. 요 정도는 힘이 안 들어가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힘으로 하시고. 자, 어떻게 해요? 밀고 땡기고 왼손으로는 땡기고 오른손으로는 밀고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힘을 빼줘요. 자, 힘드신 분들은 위에만 가지고 해도 돼요. 이 흙을 마음대로 크게 만들수록 해요. 이걸 높여요. 크게 만들수록. 아시겠죠? 빤듯하죠?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원심력에서 밀고 당기고. 자,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원심력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왼손이 어디가 있어요? 팔꿈치가. 그렇죠. 줄일 때는 그냥 이렇게 줄여주면 되죠. 늘릴 때는 반대로. 그렇죠. 더 얇게 하고 싶으면 그렇죠. 더 얇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막사발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막사발은 말 그대로 딱 한 뺨이에요. 한 뺨. 그렇죠. 한 뺨으로 해서 손을 딱 집어넣어서 이 손이 딱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막사발이에요.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해서 철사 어디 있죠? 아까 자른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깎으면 이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옛날에 막사발은 전에 제가 설명했죠. 이도다왕. 자기네가 그 도해공이 막 쓰려고 한 번에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얼마나 빨리 만들겠어요? 막 쓰려고 만드니까. 파는 게 아니고. 예. 똑같아요. 그렇죠. 요 정도는 돼야 이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은 눈 감고 만든 옛날에 그 막사발 만들 정도의 실력이면은 해요? 여러분들이 화분을 만들 때 속타기도 하고 주물럭도 하고 또 뭐를 했어요? 홀링 했죠? 그 과정이 물레에서는 가령 그 화분을 만든다 물레에서는 보세요 그 힘들게 만든 거를 물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만들었죠? 근데 물레에서는 어때요? 화분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며칠을 했죠? 빨리 배우는 사람은 한 두 달이요. 매일. 밥그릇은 빨라요. 근데 이제 깊이가 들어갈수록 예? 그릇은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두께와 똑같은 크기를 만드는데 숙련 기간이 6개월 이상 잡아요. 예. 지금 이렇게 손으로 뚫으면은 깊어지죠. 아까 얘기했죠. 깊어질수록 못 빠진다고. 보통 요렇게 들어요. 그렇죠. 화분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죠. 자, 물레의 단점이 뭐죠? 5년밖에 안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얇아지나 보세요.
그렇죠. 수작업 화분이 훨씬 더 비싸요. 왜 그렇죠? 이거는 양이 개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얇아도 기물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두꺼운 상태에서 했죠. 물어다가 장난을 한번 쳐요. 무슨 장난이요? 그렇죠. 그러면 화분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화분을 만들 때 여기를 이렇게 얇게 만들죠. 왜 얇게 만들까요? 실제 화분이라는 거는 저기 보통 하나의 DP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도자기 면도 중요하거든요. 화분만, 식물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이건 위에가 넓죠? 넓으면 위에 꽃이 조그만 게 들어가 있어도 도자기 아름다움이 식물하고 같이 갈 때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화분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가 요즘에서 만드는 거는 위에를 어떻게 해요? 넓게 해줘. 위에를 넓게. 식물은 작아요. 근데 이 도자기의 색깔하고 식물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게 넓을수록.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도자기가 크면 클수록 비싸지죠. 식물이 크다 작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식물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느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식물이 그만하면 꼭 그만한 화분을 썼다고. 그 개념을 깨시라고. 그래서 어떤 도판부는 도판이 이만한데 구멍이 요만한 게 한쪽에만 있는 거예요. 식물이 여기만 심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도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판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 아직 여유가 없어요. 일본에는 그런 게 있어요. 공간미와 전체적인 조화를 가지고. 아시겠죠? 식물도 가령 이게 조금 더 크면 포트를 그대로 갖다 앉혀도 돼요. 이걸 지금 작은 사이즈지만. 아시겠죠? 그러면은 화분을 만들었을 때 딱 심어서 봤을 때 도자기랑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식물만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살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식물은 우리가 지금 포트가 1,000원부터 2,000원, 3,000원 이래요. 기본적인 게. 그거를 여기 도자기에 갖다 놨을 때는 몇십만원짜리 값어치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분은 깨지만 않으면은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안은 없었는데, 그, 제가 화분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화분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제 걸로 뭐 몇천만원씩 수집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시죠? 화분 안에 그만큼 가격도 있고, 해마다 나오는 거를 이제 컬렉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면도별로 하시는 분도. 그만큼 화분이 어떻게 보면 도자기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거. 제 거는 더 비싸요, 도자기보다. 그 이유는
화분의 가치를 가지고 아까 이게 저번에 사인 쓰는 거 보셨죠? 연도 다 쓰고 낙관 찍고 꼭 붙이고 노자기도 그렇게 안 해요. 화분에는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 화분 안을 잘 갖고 있으면은 자산이 되는 거. 어느 꽃을 갖다 심어도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수반 꽃꽂이 수반 아시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반을 갖고 있으면은 전시할 때 수반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꽃을 갖다 놔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을 하나 만드는데 우습게 보지 마시고 내가 만들었을 땐 작품이다 이런 생각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물레를 배우시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거는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끈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꾸준하게. 이걸 하다 뭐 한 번에 몰아서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여기에 뭘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약이 입혀지고. 그쵸?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멍 뿡 뚫어서 갖다 줬더니 밥그릇이지 화분이냐고 집어 던졌어요. 그분이 스탁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흙이 저렇게 굉장히 싸요. 싸게 나와요. 한 덩어리에 3,000원이에요. 근데 옛날에 저걸 다 만들어서 썼어요. 수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레칸에 앉는 자체에서 흙을 낭비한다는 것도 욕먹을 짓이고 그 소중한 흙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아무도 흙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만 주면 흙을 만든다면 사고. 그러니까 쉬웠죠. 여자분들은 딱 요 크기까지만 하셔도 그러면은 제대로 하면 한 달 내내 하면은 요 크기는 나와요. 왜 꼬박을 조그맣게 쓰는데 위에만 아까처럼 제가 위에만 했죠. 원래는 밑에까지 큰 거 만들 때는 이 밑에까지 센터를 잡아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레를 찰 때 신비로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속이 안 보이는 게 항상 매력적이고 신비롭단 말이에요. 속이 안 보이는 거. 그렇죠?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뜯어줘야겠죠? 그렇죠? 아내가 보이면 신기하게 좀 그래요. 저는 보통 항아리보다는 행꼬라고 해요. 구멍이 아내가 안 보이는 식으로. 안 보이는 식으로 구멍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아, 화분이 아니고 작품 아니야. 작아지죠. 그렇죠. 화분으로 쓰면 좋죠. 요 전은 마음대로예요. 벌릴 수도 있고, 그쵸? 쫓길 수도 있고, 그쵸? 예, 이 흙의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유동성. 술병으로도 쓸 수 있죠. 여러분들 그 다육본 부분 조그만 거 있죠? 그게 없는 것 같아도 또 올라오죠. 다육고 조그만 거요.
좀 또 줄죠. 당연히 줄죠. 예? 여러분이 열심히 피칭하고 주물럭하고 홀링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막 돌아가죠. 뭐가 될 것 같아요? 상상 이상으로 멋있게 나온 거예요. 막 돌아가요. 화분은 지금 처음에 원분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죠. 앞뒤가 없이. 화분은 얼굴이 있어요. 얼굴 쪽은 낮아요. 아시겠죠? 뒤에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듯이. 앞에는 낮으면은 식물이 잘 보이고 뒤에 배경하고 잘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분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드는 게 있고 분재 같은 경우는 정형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유로워지면 어떻게든 화분 선택할 때도 뒤에가 좀 높고 앞에가 낮게 아니 옆에가 좀 낮다든가 이렇게 흐름을 줘가지고 식물의 가지라든가 거기에 맞게 심어주면서 연출을 하는 게 그 식물을 잘 식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를 재료 그 식물을 사다가도 도자기 화분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가 그게 예술이라고 작가예요. 아시겠죠? 화분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비틀게 만들어도 여기에 색깔을 냈을 때 여기에 그 식물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연출을 하냐에 따라서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이제 하고 요거는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 물레 차는 거 보셨죠? 오늘이나 다음 주나 시간 되시면 여기 와서 앉아 보실 수 있어요. 순서대로 한 번에 다 못 앉으니까 수업 중에 한번 차고 싶은 분은 차세요. 대신에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그냥 머드팩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벽돌분 한다고 그랬죠? 자, 벽돌분은 장점이 있어요. 우리 첨성대 아시죠? 첨성대. 첨성대 뭘로 만들었어요? 벽돌로 만들었죠? 자, 벽돌의 기본이 뭐예요? 벽돌 문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직사각인데 쌓는 거죠? 우리가 벽돌을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사각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쌓는 방법은 모양이 이렇게 쌓으면은 그렇죠. 요렇게 요 모양 그러면 무너질 일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흙물을 살짝 붙여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흙물을 붙여서 붙일 때 살짝 불 사이를 이렇게 밀어서 붙여주세요. 붙일 때 갖다 얹는 게 아니고 얹으면서 살짝 붙여주세요. 그러면 얹혀 있으니까 떨어질 일은 없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동그란 거 원하시는 분은 동그랗게 밑판을 만드시고 바닥을 사각을 원하시면 사각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 쌓기를 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 전에 한번 장애인 가르칠 때 공동작업 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 건 안 돼요. 그러면 개인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물레도 차고 오고 하니까 보통 10에서 한 15cm 밑에 지름이요.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네? 클수록 좋죠. 왜? 손이 잘 들어가니까. 근데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딱 자기 손 안쪽에서 손바닥 한 손바닥 안쪽에서 하시고 왜냐면 너무 커져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소성미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그맣게 하셔가지고 요령만 파득을 하세요. 요령만. 자, 벽돌 만드는 거는 자, 벽돌은 어떻게 해요? 판판하게 해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겠죠? 그렇죠? 벽돌 만드는 거는 흙을 띄어서 한 번, 두 번 벽돌 대죠?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붙일 때 어떻게 해요? 흙물을 가급적이면 흙물 저번에 써보셨죠? 그 흙물을 발라주셔도 되고 안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같은 어떻게 돼요? 같은 상태니까 점도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더 이쁘게 해도 되고 덜 이쁘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또 다음에 쌀 때는 어떻게 이거 사이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키만큼도 쌓겠죠? 아시겠죠? 자, 예? 어떻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근데 길게 자르면 칼자르고 어차피 손으로 그 날카로운 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흙은 터지게 돼 있어요. 커팅하잖아요, 칼로. 거기를 그냥 놔두면 갈라져요. 커팅하는 순간에 이 흙의 표면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살짝 이렇게 만져줘서 그 부분에 압력을 줘가지고 커팅한 그 마찰력이 생겨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마찰력이 생긴 부분에는 갈라져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만져주면은 단단해져서 바람, 특히 바람에게 잘 갈라져요. 그렇게 하면 갈라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아 올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벽돌분 또는 우물분. 옛날에 우물 돌 쌓는 거 아시죠? 자, 요렇게 실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같은 흙을 대충 동그랗게. 그렇죠? 대충 동그랗게. 쉽죠? 하면서 요거를 보세요. 할 때 살짝 옆에를 눌러주면 틈이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릴 때는 사이사이에 또 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흙물을 이런 흙물이 있죠? 자, 요거를 끝에만 살짝 한번 이렇게 찍어줘요. 찍어서 어떻게 해요? 안 보이게, 밖에서 안 보이게. 그러면 잘 붙겠죠? 안 떨어져. 어떻게 해요? 흙을 둥글게 동그라면 재미없어요. 네? 대충 철저히.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은 또 마냥 쌓겠죠. 우리 옛날에 돌담처럼 돌담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물을 쌀 때 이렇게 쌌어요. 옛날에 시멘트 칠하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하나씩 해보세요. 사각을 하든 돌담을 하든. 그러시면서 시간 되시는 분은 오세요. 와서 물레 한번 차보세요. 옷 버릴 생각 마시고. 자, 흙물 있죠, 흙물. 종이컵 반장님들, 조장님들, 흙물. 흙 한 덩어리씩 갖다 놓으시고, 종이컵 가져오세요.
너무 아셨네.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대충 만드셨죠? 물에 넣고 어떻게 해요? 전에처럼 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오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바닥 두께는 10mm에서 8mm, 10mm, 1cm, 8mm. 지금 이 두께면 화분이에요. 아주 화분,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모양 얼마든지 이게 형태가 가능해요. 바닥 너무 두껍게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들어가요. 자, 이거 다시 하세요. 그대로 오려가지고 지금 벌써 다 컸어요. 나중에 다 갈라져요. 요거는 벽돌 만들 때 쓰세요. 그냥 요 상태 그대로 눌러서 형태를 사각으로 만들듯 뿌리면 돼요. 때려 눌러가지고. 자, 10분 동안 휴식합니다.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에요. 전공이 건설업 쪽에 계셨나 본데. 네? 황토지 좀 지으신 것 같아. 네. 자, 흙이 되면은 물을 살짝 발라주세요. 물을 살짝 발라주면 안 갈라져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우, 삼준호 이거 팻말이 있네. 월요일. 예, 1일. 5월 1일. 8일은 수료식. 금방서 물을 한번 살짝 발라주세요. 물이 없네. 물이 없네. 스카츠카. 이거는 붓으로요. 스폰지나 붓으로 나오죠? 아니요, 그냥 살짝 이 자체도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스폰지로 이렇게 해주면 없어져요. 깔끔해지죠? 막대 스폰지를 이용하세요, 가끔. 기회니까 크게들 하시는데 요령만 익히시면 돼요. 자, 요럴 때는 보세요. 물 어딨죠? 물.
꽉 짜가지고 지금 여기 붙였죠? 이렇게 깔끔하게 했죠. 그렇죠. 나중에 한번 하면 말라서 굳어서 힘들지만 독성이 있어요. 아, 쉽게 하시려고 벽돌을 크게 만드시네. 크게 하면 모양이 안 이뻐요. 예. 예. 크게 하다 작게 하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벽돌 쌓는 요령을 자, 만드는 거.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자, 보세요. 한 번, 두 번. 해서 꽉 눌렀죠. 사각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요. 이게 아니고. 가 있어야 돼.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도자기 하면은 철물점을 하나 찾는 거. 그만큼 도구를 많이 필요해요. 됐으니까 이거를 전체를 쓰지 마시고 그 원을 고리세요. 아, 자, 화분을 붙일 때, 자, 화분을 붙일 때요. 바닥이 있죠? 엣지가 있으려면은, 자, 보세요. 화분을 바닥에서 쌓아 올라갈 때, 똑같이 쌓아 올라가도 되고, 그렇죠? 대신에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mm 정도, 안쪽으로 붙여주시면 안전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오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온 부분은. 그리고 나온 부분을 엣지 있게 보면 돼요. 제 커피죠.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칼로 붙여서.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스티로폼을 버텨줘서. 스티로폼들은 어떠셨어요? 왜? 빨간 스티로폼들. 네, 거기다 받쳐서 하세요. 네, 이거 커지고 난 다음에 못 움직이니까 빨간 스티로폼에 받쳐서 하세요. 작품 내려놓으면 돼요. 네. 자, 빨간 스티로폼에 받쳐서 하세요. 이거 안 마르고 움직이다 보면 또 다 틀어지면 다 갈라져요. 왜 힘든 길을 가시나요? 힘든 길을 가시나요? 낮은 분이에요? 낮은 분이에요? 낮게. 오빠 지금 하시는 거는 힘들게 하시는 작업이야. 자, 빨간 스티로폼 이해하세요. 지금. 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스펀지 있죠? 맞게 스펀지. 네. 그러니까, 보세요. 깔끔하게. 지금 바로 해야 되면 깔끔해져요. 아시겠죠? 제가 흙을 갖고 올 때마다 틀려요. 그건 이제 수분 함량. 어떻게 덜 말랐냐, 더 말랐냐. 예.
자,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쓰는 흙이 뭐죠? 삼천포죠? 우리나라의 도자기 흙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가격이 올라가요. 고갈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큰 흙공장이 있어요. 흙공장. 자, 흙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예? 도자기 중에? 식기. 식기는 무슨 흙을 쓰죠? 백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자 흙은 변함이 별로 없어요. 큰 데서 하니까. 그런데 산청포나 군청, 청자, 이런 거는 흙공장이 영세예요. 그래서 흙을 만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 조금씩 가져와서 만드니까 만들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서 나와요. 아시겠죠? 재밌죠? 너무 편하죠, 이 작업. 유치원 애들 이거 시키면 엄청 잘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이게 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질감하고 쉽고 그리고 분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 집에 가서 흙 사가지고 애들 시켜보세요. 뭐 할 거예요? 많이 안 붙여도 돼요, 흙물을. 이거는 포인트로 조금씩만 찍어서만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벽돌을, 자체 벽돌이기 때문에 쌓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작품 좀 만들어봐, 학생. 작품 좀 만들어봐. 몇 살이야? 아홉 살이야? 작품 만들 나이 됐네. 흙은 손가락으로 살짝 발라서만 붙여도 돼요. 이렇게 찍어서 살짝 이만큼만 붙여도 돼요. 얹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물 줄여서 해도 돼요. 근데 물을 너무 강제로 이렇게 강제로 붙이지 마세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떨어져 있는 선이 보여야 재밌는 거예요. 벽돌처럼. 벽돌은 내지를 하죠. 그처럼 이 선을 강제로 붙이되 거기를 선이 안 보이게 붙이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둘레 차죠. 다음 주에는 이제 둘레로 더 신기한 게 나올 거예요. 둘레에서 트임 분이 있어요. 트임. 굴레에서 찾는데 흙이 갈라져요. 바깥이 살이 트듯이 임신했을 때 배 갈라지듯이 네, 커요. 아 크게도 되고 이게 2인 1조로 하면 재밌어요. 한 사람 계속 벽돌 만들고 한 사람은 계속 붙이고. 그 누구 분이죠? 함께 하셨네요. 이렇게 투박하게 두꺼워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아니요. 수작업은 그 정도 느낌은 딱 자연스러워.
한참 치고요. 좀 커도 돼요. 제일 끝에만 가서 맞추면 돼요. 제일 끝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끝에를 안 맞춰도 돼요. 어차피 수작업이니까. 아까 화분 얘기했죠. 한쪽이 낮으면 거의 얼굴이라고. 아시겠죠? 굉장히 편하게 만드셔도 돼요. 자, 이 벽돌 만드는 거 보면 성격들 다 나와요. 똑같은 사이즈로 하시는 분이 있고, 가루로 만드는 거를 또 세로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쌓는 것도. 엄마랑 게 아니고 아티스트가 될 수준이 충분하신데, 힘든 길을 가고 계셔. 자, 이 옆에 선을 너무 죽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예, 좀 예, 자연스럽게 안쪽은 해도 상관없어요. 바깥쪽은 그냥 가급적이면 그 선 그대로 살리세요. 그게 미니까. 이게 완전히 황토집 스타일. 자, 작업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자,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벽돌 분이라고 그랬죠? 구멍을 뚫었을 때는 분이 되고, 구멍을 안 뚫으면 뭐가 되겠어요? 필통. 필통으로 하면 기가 막혀요. 그럼 구멍을 안 뚫으셔도 돼요. 예? 아, 그러면 분을 하시면 되죠. 벽돌만 만드시네. 공사를 안 하시고. 너무 이쁘게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너무 정갈하면은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손에서 이렇게 자, 붙을 때도 선이 반듯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진짜 그 무슨 양옥집처럼 찍지 마시고 황토집처럼 붙이시라고. 한번 간 길은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 개인 취향이에요. 선을 맞춰야 될 사람이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물 좀 해서 다른 거 가지고 해. 물을 좀 묻히면 돼요. 그리고 거의 묻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흙물 안 묻히고 쌓아 올린다는 개념으로 가운데만 살짝 묻혀주면 돼요. 손으로 찍어서. 숨 쉬어? 괜찮아요. 예. 하여간 그 엇갈리는 선이 나와야 재밌어요. 길면 좀 짧게 하고 뭐 노령껏 하세요. 엇갈리는 선이 나오면 돼요. 우리 사다리 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선이 나오면 돼요.
이뻐져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이뻐져요. 물을 살짝 묻혀주세요. 물을. 네. 표면에 한번 입히고 반죽하면 부드러워져요. 어떻게? 뭘로 마감을 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여자들끼리 모여 살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고개도 못 들었죠, 남자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고. 자, 벽돌부는 대충 철저히 하는 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한 줄씩 사세요, 한 줄씩. 한 줄씩 쌓고 또 사세요. 선택 잘 하셨어.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오래 걸려요. 아이고, 뭐, 저거 뭐, 말 그대로 수저통 하셔도 되고. 이미 작은 순간에 크기는 틀렸어요. 아이, 시간 충분해요. 어떻게? 아, 그러려면 살짝 5mm씩 이렇게 옆으로 가야죠. 그럴 때는 흙물을 좀 더 가운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붙였지. 고맙죠. 도자기를 사서 쓰시는 분들이 고맙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지금 한 7년, 8년째 되신 분들 하시고, 저도 못한 개인전을 두 번씩 하시고, 그분, 네? 예, 예. 이천에서 강 배우고요. 나는 저 3번. 예, 3번에서. 거기는 이제 저기 뭐야, 엘리트가. 여기 작가 수준에 올라와 있죠. 나도 후가 있고, 전시회도 하고. 저 엘리트관에 가면은 가르쳐 주는 거 없어요. 본인들 작품 이제 제가 평가해 주고, 점심 먹으면 술 한잔 하고 내려오는 거죠. 이쪽 가서 뭐 수정할 거 있으면 그거나 잠깐. 지금 내가 흙 묻혀가면서 여러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편하죠. 자, 지금부터는 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조금씩. 그쵸? 밑에는 튼튼하게 지주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저는 얇게 만들었어요.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얇게, 조금 더 얇게. 벽돌분 하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네. 딱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예. 아, 물레분하고 벽돌분하고 맛이 완전히 틀려요. 벽돌분은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자기가 값어치를 정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자기 집 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문가보다도 훨씬 더 서두른 사람이 이게 이쁘게 나오니까. 예예 예, 맞아요. 특히 야생화 심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건 누구 거예요? 센스 있네. 아, 재밌어요. 이렇게. 아, 밖에 선이 너무 이 선을 이렇게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거기를 메꾸지 마세요. 시간 나시면 자기 것만 하지 마시고 한 바퀴 돌면서 다른 거 한번 보세요. 맛이 틀린가 어떤가. 자,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용도가 뭐냐에 따라. 필통 같으면 아예 그냥 손을 안 대도 돼요. 필통 같은 경우는 물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자체로 이렇게 뚫려 있으면, 자, 구멍이 이렇게 뻥뻥 서로 보이면은 초를 갖다 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흙이 마르기 전에 벽돌만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자, 화분 만드실 분은 구멍을 지금 뚫어주세요.
화분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구멍을 뚫어주세요. 아시겠죠? 구멍 크기는 지름이 한 40mm, 4cm 정도. 아니면 30에서 40 정도. 구멍 하나씩 뚫어주시면 돼요, 화분은. 접시요? 접시도 판도 되고, 그렇죠? 물레로도 되고. 예.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게 이제 물레고요. 기계 물레가 있고, 판으로 쳐서 만드는 게 있고, 틀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압력 주입이라든지, 아니면 슬리캐스팅, 가야. 아니요. 이거는 첨성되고 화분을 하시려면 위에가 좀 넓어야겠죠. 화분은. 그럼 이렇게 계산대로 하세요. 좁아지면 되겠죠. 첨성대는 첨성대 벽돌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그래. 첨성대는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대충 하지 마세요. 예? 네? 365개라 잖아요. 1년.